나 혹시 그놈 목소리? 네. 그놈 잔소리. 죄송합니다. 웃어야 되는데. 어릴 때 꿈은 어릴 때 꿈 뭐? 그리고 TV 왜 안 봐? 고등학교 때 꿈이 포장마차 사장님. 그런 게 그냥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래서. 고예 고등학교 때 마시던 술은 지금 마시는 술이랑 틀리잖아요. 먹지는 않았어 했지만 한동안 먹어본 거죠. 원래 아버님이 돼서 먹어본 술이랑 틀리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버님이 드시고 났던 네. 잔에 있던 거를 조금씩 이제 먹어봤던 잔술, 맛이랑? 잔술. 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요? 잠깐만요, 질문이요. 예. 야, 기분 만담 보내도 되겠는데요? 고등학교 때 꿈이 포장마차 사장님. 아, 예. 네.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아르바이트에서 돈 모아놓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돈 조금 모으다가 같이 포장마차 하면서 그렇게 살자. 아,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 저 이두리 형이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연예인 되셨잖아요. 그 학창시절 때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 그 포장마차 주인들. 뭐 특별히 그냥 나온다더니 나왔네. 나온다더니 나왔네. 나온다더니 나왔네. 나온다더니 나왔네. 친구들도 약간 좀 무덤덤하고 약간 좀 뚝뚝하군요. 너 나온다더니 나왔네. 야, 근데 뭐 전화해서 야, 야 이쁘나? 뭐 이렇게 그렇지 뭐. 야, 이쁘지? 또 사인 받아주라 막 그런 거 아, 예, 네, 뭐 사인 받아달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있었네.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자꾸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예지연 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 무용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 예, 네, 무용할 줄 알았어요, 계속. 아, 그러면 국립 뭐 무용단 들어가고? 예, 네, 뭐 계속 무용가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전기대에 떨어졌어요. 아,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죠. 네. 전기 후기. 어머니 권유로 시험을 봤는데 방영과를 붙었어요. 근데 그때 또 경쟁률이 치열했죠. 세죠. 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미래 직업이 완전 바뀐 거구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무용을 할 뻔했었네요. 그렇죠. 연기가 아닌. 그러면은 데뷔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데뷔 학교 다니다가 연극했어요.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하고 그때는 뭐 극단 들어간다고 바로 뭐 연기를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포스터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작하셨군요. 네. 연기를 이렇게 뭐 미모가 뭐 출중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아서 갑자기 딱 데뷔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미모가 출중하지 않다는 얘기군요. 연기 일단 연기의 그 가장 기본 네? 연극 그 연극판에서 그 배고프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게 근데 배고팠어요? 근데 자꾸 난 당신을 보게 되지 도와달라고 네. 우리 이도리 형도 평소에 TV를 거의 안 보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TV를 그러니까 2년 전에 끊어가지고요 네? TV를 끊어요? 아 TV 뭐 케이블이라 그러죠 의사 선생님 TV를 끊으라고 그러셨어요? 공중파는 그러시나요? 공중파가 그러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걸 끊으니까? 이게 선이 촥촥촥 가가지고 폭이 뜨네. 2년 전부터 안 봐요? 네. 그럼 인터넷도 안 하고? 인터넷은 올해 들어서 끊었고요. 아니, TV는 왜 끊었어요? 2년 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케이블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네. 비싸서, 이게 내가 이 돈을 내고 나한테 그만한 유익함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게 얼마죠? 한 달에? 그때 비쌌어요. 거의 2만 몇천 원, 3만 원 혼자 사십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비싸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있나? 없네 끊어? 그래서 끊었어요? 네 아니, 없네는 아닌데 이걸 끊으면 나한테 더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실제로 거의 저 책을 안 보고 살았는데 TV 끊고는 책도 많이 본 것 같고요 신대감 유도령 질문하기 전에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야?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좀 신기한 거 없어요? 이도령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죠. 네. 지금까지 봤던 그 방송국에서 들어와서 봤던 여자 연예인 중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일 이쁜 여자. 제일 이쁜 진짜 보고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동원이 형, 그녀를 믿지 마세요 영화 시사회에 갔었다가 김하늘 씨 맞나? 아, 김하늘 씨. 그분 뵀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연예인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 그 뒤로는 이제 너무 이쁜
분들 많이 보니까 다 이쁘셔서 뭐 누가 누가 제일 못생겼던가요? 진짜 딱 봤는데 아 좀 별로다 생각했던 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네, 얘기 생각이랑 틀린 사람. 네 좀 체림 누나가 뭐 생각보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TV에서 봤을 때 되게 작고 귀엽고 막 이렇게. 어, 아까 나도 되게 작은 본 적 없는데. 아니요 커요 커요. 그래요? 키가 어, 되게 커요? 커요? 67인가 68인가 그래요. 네. 우리 신정아 씨는 어떻게 딱 보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많이 좀 당황스럽죠? 2년 전에 뵀을 때보다 약간 혈색이 안 좋으신가요? 그렇죠. 2년 전에는 상황 좀 좋았죠. 별명입니다. 그 노래 옹달 쌤 노래가 있죠, 분명.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욕만 먹고 가지요. 세수할 때가 아닌데 옹달 쌤이야. 그리고 패트김 노래 중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저, 가부를 남기고 떠난 사람. 지범에게 맞추는 거. 대부분 그 가구를 남기고 가죠 남자들이. 아니 가불 가불. 어? 가불. 가불 가불. 가불 가불. 가불 난 왜 또 가구를 남기고. 가구를 남겨요? 가구를 남기고 떠난 사람. 그 뉴욕 쪽에서는 가구를 항상 남기고 이사를 갑니다. 아니,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그건 굉장히 그 아주 내추럴한 상황이죠. 두 분 나이 차이 좀 많이 나신 걸로 아는데. 그쵸. 여자, 여자. 지금 말을 드신 거죠? 이게 몸은 하고 싶은데 뇌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죠. 저런 때는 지금 두 글자를 지금 드셨어요. 아, 나 진짜. 반찬도 없이. 아, 진짜. 나 말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얼굴 빨개도 죽이지. 아니, 말 먹는다는 게 이런 거야. 근데 이빈기도 형은 유독 연하남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많이는 안 했는데요. 네. 그게. 이미지가 연하남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됐나 봐요. 실제로 연상, 연상이랑 사귀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 실제로? 네. 몇 살 차이까지? 6살. 오. 고3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여기 손님이었어요. 운명적이었구나. 직장인이었어. 영화도 영화. 직장인. 사회인. 그 예. 많아요? 되게 그런 사람이. 약간 이유가 많나요? 그 누나 느낌상 학생이었겠다라고 느낌이 있었는데 예,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먼저 이제 말을 걸었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소풍날이었는데요. 이제 소풍날은 쉬기로 했어요.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소풍날은 정말 하루 쉬고 싶다. 친구들이랑. 소풍이니까. 그러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소풍을 하고 그날 쉬는 날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출근하라고.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건데. 소풍날 일하는 거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아니, 말도 소풍도 안 가고 저는 그날 김밥도 먹고 그러던데. 이건 정말 근로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일하라고 또 전화가 오더니. 그럼 쉬는 날이었던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면 하루가 끝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소풍날 하루는 정말 쉬고 싶었거든요. 친구들 그렇죠. 놀고 싶었고. 근데 나가서 아, 형 이러는 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날까지 부르냐. 근데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인상이 안 펴지죠. 저도 이렇게 밝게 서빙도 하고 싶은데 계속 인상이 써지니까. 근데 그날도 그분이 이제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서 코코아를 먹고 가셨는데 코코아를 항상 들고 드시고 가시는 분이셨어요? 네, 자주 와서? 뭐 이런 거. 혼자 네. 와서? 옛날에 그 도시에 사는 것처럼 내가 이 카페를 타는 거야. 코코아를 앉아 있을 거라고. 뭔가 저 어디 있을 것 같아. 약간 코코아만 드시고 가시는 분. 이제 치우러